대주님이 참 고집 센 건 아시죠? 제가요? 예. 예. 응? 그리고 한 번 그 고집을 내세우면 정말로 안 부러져. 네.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언니 6살, 7살 애보다 더 힘들 때 있을 거예요, 언니가. 정말로 와이프 잘 만났는지 아세요? 네. 예? 근데도, 어떨 땐 땡깡 부리고, 아닌 거 알면서도, 어떨 때는 언니가 뭐라고 하면 더 싫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본인도 알아요. 근데도, 아, 와이프가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네가 뭔데부터 나와서. 왜요? 그렇게 되거든요? 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왜? 언니도 말을 직선으로 해버려. 아우, 지금 신랑이니까 이쁘게 좀, 해. 뭐 요즘 다 못하지만, 신혼도 아니고, 돌아갈 것도 직선으로 얘기해서, 야, 하지 마. 그럼 꼭 학생, 아들 가르치는 것처럼. 그러니 신랑은 또, 너가, 뭐, 엄마야? 뭐야?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마음이. 남자가 위인데, 은근히 그렇잖아요? 이분이 좀 입도 까다로울 거예요. 먹는 것도. 그래서 언니가 좀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어? 그지만, 그래도, 묵직한 건 있다, 그래, 언니야. 그리고, 책임을 진다? 그런 느낌. 이 사람은 나를 책임을 지겠구나. 싸우다가도, 그러고 넘어가고, 그러고 넘어가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대주가 원래는 남의 일을 못하는 사주거든요. 네. 예? 내 장사, 내 사업을 하셔야 돼요. 네.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하실 거예요? 하려고 생각 중이죠. 예. 그니까, 남 밑에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터치하면 더 싫어요. 네. 막, 나도 아는데, 니까지 게 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신기하네. 그러니, 내 사업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네. 단, 언니가 보조를 해줘야 돼요. 이분 왜냐면, 이분은 질리는 건 잘해. 근데, 뒤가 없어요. 예를 들어, 돈 갖고 나갔어. 오늘 1000만 원 사업한다고? 돈이 없어. 들어왔는데, 어디다 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돈 계산이 돈이 대해서 돈은 벌지만 나가는 것도 많은 사주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떨 땐 꼼꼼할 때는 미안하지만 돈 10원짜리 하나도 계산할 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 그 변덕을 언니가 큰 돈에선 느긋하고 뭐 10만 원, 20만 원, 몇천 원은 짜고 그러니 어떨 때는 언니가 진짜 아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로 그럴 때도 있었다 그러는데 올해는 사업이 좀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은 내년도 좀 힘드실 거예요. 내후년 정도에는 내 사업 내 장사를 하는 게 낫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직원은 없을 거예요. 그냥 언니가 옆에서 해줘야 돼. 그래야 직원들이 안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본인 화내고선 뒤돌아서 후회하시잖아요. 괜히 미안해서 더 쩔쩔쩔 매거든요. 근데 그 직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욱해서 하는 것만 알지. 내, 아, 저 새끼 그럼 사장 아 그만둬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뒤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애가 둘이에요? 셋이에요? 없어요? 네, 없어요. 언니가 그럼 유산을 하신 것도 없고요? 했어요. 그쵸? 네. 왜냐면 애가 둘은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이상은 없을 거예요. 네. 병원 가도요. 네. 근데 언니가 유산을 하면서 삼신의 부정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꿈도 꾸시거든요. 삼신군도 꾸고 태몽군도 꿔요. 네? 근데 애가 들어서 준다가 그냥 계류 유산처럼 그냥 없어지고 없어진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삼신부정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언니는 약간의 삼신부정 풀어내야 내가 애는 복덩어린 들었습니다 그래. 병원 가서 시험관 해도 언니 네. 힘들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수책 그 돈으로 삼신부정 풀어내는 게 더 빨라요. 그러면 애는 100% 들어서요. 아무 이상 없거든요. 두 분 다 건강하세요. 그러니 부정 때문에 그러니 삼신부정 만들어서 삼신만 제대로 받고 나면 애기는 들어서서
근데 애가 그렇게 지금은 하나? 애가 지금 들어서 하나? 둘은 힘드실 거예요. 하나만 들어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급 보면 섬신부정은 그렇게 풀어내시면 된다 그래 언니 애기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내년 새는 차박을 이길리 집 이동수 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집은 떠 있어요. 이동을 사실은 작년에 올해 들어서 언니 내가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내노천이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어?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었지만 내년 새 이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년에 집 계약이 끝나는데 몇 월달에요? 5월달에 내년에는 대주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신랑분 35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북쪽으로 좀 가지 마세요. 북쪽으로? 예. 그리고 있는 데서 북쪽으로. 예, 현관에서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집 방향을 이사할 때 무당집에 좀 물어보고 좋은 터에 좋은 기운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고 5월달, 6월달보다 5월달에 가든지 아니면 땡겨서 가세요. 미루진 말고 땡겨서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동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차는 바꿀 운 없어요. 그냥 끌고 다니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일 급한 건 삼신은 그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그러면 내년에 집을 사면요? 사는 거는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요? 예. 아직은 급해요. 급한 돈에 그러면은 내가 37, 38에는 사업을 하시려면은 집 사고 뭐하고는 약간 힘들다는 거죠. 종잣돈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본인이 대준이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하거든. 예. 예? 그러면 언니는 그 종잣돈을 어디서 낼 거예요? 그쵸? 그러니 집은 좀 이따가 사도 되고 내가 아직은 집 살 운은 없어요. 그러니 37세 뭐 성주운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그때 사업을 하시고 41 돼서 집을 사셔도 걱정 없다 그러거든요. 내 운대에 맞춰서 사는 게 낫지 아무리 뭐 그 아파트 사서 내가 2억을 벌었어 3억을 벌었어 해도 그게 나가야 버는 거고 그리고 그 터에 들어가서 우환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환 생기면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내 운때는 아직 없으니까 좀 이따가 문서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문서로 돌리시고요. 아 사업 문서. 예. 그게 나실 거예요. 사업하다가 집 사다가 사업하시면 정말로 힘드시거든요. 그러니 사업을 하시고 어느 정도 도면 집은 그때 사셔도 늦지 않는다 그러셔. 그리고 더 급한 건 애기요. 애기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병원을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저번 주에 뭐였어요? 저번 주에 갔는데 이제 한번 뭐라 해야지? 계류유산이요? 아니요. 그 자연적으로 해보고 예. 안 되면은 시험 가냐자 그러죠? 예. 괜히 언니 그 뭐 무당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맞은 배란기 주사 맞고 뭐 하면 되게 아프다 그러고 남자들도 그렇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험관 얘기도 첫 번에 성공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보통 많은 분은 6, 7번. 근데 그것도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근데 언니네가 그 정도까지 심하게 언니도 힘들고 신랑분도 힘들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당말 믿고서 삼신부정 풀어내고 근데 그 돈이 그 돈일 거예요. 막말로 6번, 7번 세월 가고 부정 풀어낸 금액이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신은 100%거든요. 왜? 굿이라는 건 할 때 재수굿은 재수는 신랑분은 나 10억이 벌어야 재수야. 근데 나는 5억을 벌어줬어요. 할아버지는. 근데 재수 안 받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삼신이라는 굿은 뭐예요? 애기를 받는 거잖아요. 애기만 받으면 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신굿은 거진 100%예요 무당들이 할 때. 아셨죠? 근데 그것도 이제 벌전이 있냐 삼신부정이 있냐 아니면 그냥 뭐 조금 늦게 들었으냐 그거거든요. 근데 언니는 삼신부정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게 삼신할머니 노자가 난 거죠. 그리고
언니네도 그랬지만 신랑분도 지금 뭐랄까 대가 끊기고 대가 좀 귀해요. 예? 네. 그러니 옛날엔 많이 빌었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지를 다 끊어놨으니 그쪽에서 노짜도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빌어서 날아야 되는 자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럼 그 금액은 어느 정도 하나 그거는 이따가 제가 네. 방송에선 그러니까 네. 얘기해드리고 보통 삼신꽃을 하게 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는 들어서요. 뭐 그게 1년에 들어선다? 그러면 뭐하루에요? 네,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네. 그죠? 근데 거제 뭐 빨리 들어선 사람은 두 달 아니면 세 달 거진 6개월에는 삽을 해서 애기는 가지셔야죠. 예.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그리고 언니야. 언니 집안에 네. 작년, 재작년에 상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예. 아니요. 집안에 상 없었어요? 네. 있는데? 모르겠어요. 작년, 재작년?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쪽으로. 엄마도 그런 소리 안 하시죠? 예. 엄마 쪽으로 상이 좀 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올해 내년 수에 상이 좀 있어요. 부모가 아니라 사촌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 존전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긴 지금 안 갔으면 좋겠어요. 내년 상가집을 좀. 언니네 집안 쪽으로 갈 일이 있는데 대주도 안 보냈으면 좋겠고 신랑도. 근데 꼭 가야 될 자리 있잖아요. 부모 형제도 사촌이 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갔으면 내년에는 상가집을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니 쪽에 난 상가는 네. 아셨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면 상가집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가릴 땐 좀 갈아주셔야 가리는 게 좋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언니가 좀 미련한 것도 있어요. 미련한 눈치 없는 거. 언니도.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있어. 그리고 언니도 언니 고집이 쎄, 언니도. 언니도 A면 A야. 그러니 거기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언니야, 너 이거 해? 그만 안 해요. 신랑분은. 사탕 주면서 우쭈쭈 잘했어, 잘했죠? 응, 응, 하면 정말로 오장육부 다 꺼내줘. 왜, 언니? 예. 그러니까 언니가 미련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한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언니도 그걸 못해요. 그냥 직선으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 또 신랑은 또 그게 싫은 거지 다 속옷하고 좀 여자가 그래야 되는데 언니는 또 그런 맛은 없다 그러거든 알았죠?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훨씬 더 싸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삼신을 받게 되면 그 얘기가 복덩어리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을 주고 복을 준다 그러거든요 어머님들이 그러잖아요 애기 낳고선 집안에 환란이 있던 자손도 있고 그 얘기를 낳고선 집안에 부가 되는 자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신할머니가 해준 자손들은 거진 부를 갖고 태어나요. 명을 갖고 태어나고요. 아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예. 부모님 건강을 좀. 아버님도 그렇게 건강을 별로다 그러거든요. 네. 예. 아버지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죠. 네. 예. 별로시다 그러는데 고비는 넘어가셨을 거예요. 네. 예. 내년까지 고비는 있지만 명줄은 있으세요. 네. 넘어가시는 거야, 계속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 3년은 네. 있어야 되실 거예요. 네, 그 안에 손주 보시는 게 좋죠? 네. 아셨죠? 네. 예. 근데 어머님은 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지만. 네. 어머님 약간 낙마수. 낙마수. 걷다가 삐끗하고. 삐끗하고 그러시거든요. 네. 힘이 없으셔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낙마수 조심해서 괜히 기부스를 하든지 네. 그럴 수가 있으니까 노인분들은 그게 다 지금 오래 다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네. 예.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